형님. 응? 얘 있잖아요. 저들 그만 안 되겠어. 이제 약이 필요해. 우울증인 것 같아. 아니, 근데 오늘이 난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오늘 진짜요? 특별히 사위감이 둘이 온다고. 아, 둘이? 뭐, 오늘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겠지. 아, 그래 좀 해야 돼. 됐어요, 아빠. 난 포기했어. 아무리 지지한 남편이라도 명색이 남편이야. 남편한테 이 자식 저 자식. 많이 때렸나 봐. 내가 주눅이 많이 들어. 내가 많이 주눅이 들었대요. 덤으로 왔어요. 덤으로. 덤으로? 발라드 가수로 변신한 이희정. 아빠. 아이고. 나 기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해가지고 막 몸이 막 저절로 움직이네. 아, 오리지널을 봐봐봐. 여기까지만 들어도 뭐 힘이 있어. 아나까나를 불 때는 일단 질러줘야 돼요. 아나까! 속났네요. 아, 그럼 뭐해? 남자들이 보쌈해서 기운 내었나? 아니요, 저기 두 가수가 두 분이신데. 한 분. 아니야. 나도 30분. 지나고 자는 2,500개 해줬어. 난리야, 지금. 아니, 그러면은 정현 씨가 우리 봉선이 눈을 쳐다보면서 좀 얼굴 가까이 대고. 오빠, 노래 불러줘요. 가슴 속에 차오르는 선 이렇게 외면하지만 외면 아니에요. 나는 이미 알고 있잖아. 봉선 원하고 있어. 아, 그래. 버전이 원래 오리지널이고 그다음에 추성우 씨 했잖아요. 예. 이분이 또 추성우 것 되네. 요거 한번 줘보세요. 아, 그래? 봉선이 맞아. 완전 추성우님.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대. 제가 이미지는 많이 닮았어. 네?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대. 이렇게 외면하지 마. 그 다음에 준비해, 그 다음에. 네. 나는. 그대 원하고 있어. 와! 반주 없이 그 앞에 조금만 해줘봐. 가슴 속에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가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고. 그러니까 이게 봉선이가 딸이고. 우리 딸. 그리고 사연이가 내 동생. 동생. 형기도 내 동생. 우리 주사를 많이 때리신 거. 제일 잘 먹어요. 부인은 어디 갔을까? 약이 좋잖아요. 부인. 부인. 본 적이 없어. 부인이 우리가 그렇지. 부인이 이게 죽었는지 도망갔는지 이게 처음에 속을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아니 근데 사실
나는 이정 씨는 좀 오늘 탐탁치가 않네. 어, 맞아. 얼마 전에 뭐 그, 맞아. 여자친구가 결별했다고 했는데 왜 안 쓴 결별. 거야, 왜? 결별하자마자 여길 온 건가, 그러면? 진짜 맞아. 아, 그 기사가 어디서 나온 기사인지 모르겠어요. 결별 안 했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야, 잘 지내고 있나? 근데 또 해명도 안 했잖아. 해명, 그러니까 기자분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다 일일이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기자가. 그래서 그냥 말았어요. 아니면 또 여자친구 쪽에서 기사를 이렇게. 오래 만나다 보면. 근데 봉선이가 봤을 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타입인가?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둘 다 너무 매력. 색깔은 좀 다르지. 정말. 참, 하나라도 안 놓쳐주세요. 거기 양다리 걸치고. 너무 불안해서 양다리 걸치고 싶어. 하나라도 안 놓치고. 특별히, 중매쟁이 조혜련 씨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혜련에게 없는 딱 한 가지를 알아보는 시간. 자배 톡! 조혜련 씨가 갖고 있지 않은 한 가지 과연 무엇일까? 웬만한 건 다 갖고 있는데 짜잔! 아, 이게 없네. 아, 그게 없네. 좀 그게 아, 저건 부족한 뭐 여성으로만? 여성으로만? 아니 근데 저거는 저건 진짜 그것도 없네 좀. 그것도 없네. 이게 절반 쭉 잘라서 뒤에 것만 띄면은 갖고는 있네. 뒤에 것만 띄면은 갖고는 앞에 있어. 앞에 거는 있어. 정말 화난다. 이마에 붙어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 제가 힌트 드릴게요. 진력은? 네. 그러니까 조혜련 선배님이 예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없었다? 네. 이게 없었고 그리고 두 글자예요. 네. 이게 없었어요. 근데? 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조금씩 줄줄 흐르는 느낌이 와요. 줄줄 흘러? 줄줄 흘러? 줄줄까지는 아니고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르네. 그렇게 얘기하면 아예 못 맞히겠는데. 산티! 아,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예전에는 예전에 산티가 나. 예전에 솔직히 산티 났지. 지금은 반대. 있어 보여. 고급 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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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힘들었다. 귀티가 없어 보인다구나. 없다고. 본인가들이 나를 뭐라 에이, 조혜련 씨 무조건 처음에 데뷔할 때는. 데뷔 때 자료 한번 보지 마. 장난 아니니까. 12위였지. 네. 절대 더 많아. 아니야. 아니, 이거 데뷔 때야. 머리 저렇게 바꿔요. 아유, 지금은 안 돼. 근육이 많아갖고. 우리도 그냥 부티가 막 절절절절 흐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니야, 신동엽 씨는 부티 나요. 아, 제가요? 네. 아하. 있어 보여. 그래요? 의외인데. 사실 저도 그냥 멀끔하다. 이 정도인지 부티가 많아. 아니, 뭐 사실 외모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도 뭐 좀 불만족스럽고 뭐 좀 여기를 좀 손보고 싶다 이런 게 남아 있어요? 저는 팔다리가 길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근데 왜 다들 공감하는? 그거는 이제 다음에 태어나서. 상담 안 받아보시죠? 네. 저는 받아봤어요. 뭐 아, 상담 받아? 나도 한번 받아봤어. 아니, 어떻게 무슨 상담? 10cm는 늘어났는데. 네, 그게 맞지. 다리. 10cm는 늘어났는데 화장실 갈 때 질질 끌고. 다리를 길어지는데 다른 건 못 이겨.